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실용적인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 4인승의 쉐발서지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38,000 그리고 이동산 재원을 보시면 조금 충격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속력이 한 칸 조금 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파랑색으로 초보자 클릭.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쉐보레 볼트를 모델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얘가 전기차라서 그런지 앞쪽 그릴이 막혀있어요. 밑에는 왜 뚫려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진짜 특이한데요. 보시면 램프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달려있어요. 보석을 때려박은 것처럼. 옆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게 되게 가정적 차죠. 헤드라이트부터 시작되는 크롬은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쭉. 휠 같은 경우는 넓적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차니까. 자동차의 뒤쪽은 짧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주차할 때 훨씬 좋아요. 천장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파노라마 써놓고요. 이것은 뒷모습인데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테일램프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술잔 같기도 하고 뒤쪽에 이거 검정색 라인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두 여기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쉐발서지의 엔진룸이에요. 제가 전기차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트렁크가 진짜 높게 올라가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역대급이에요. 진짜 이렇게 큰 트렁크는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봐요. 여기다가 준비하시고 투척 들어가세요. 아이고 안 들어가네. 여러분들 내부 공간이 살짝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경제적인 차예요. 차량 내부 디자인은 평범하군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3개. 아니 이거 뭐야, 엔진오일 경고등이 떴는데.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서 엔진오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될 거예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아 전륜구동이 좋죠. 여러분들 자동차의 운동성을 살리려면 후륜구동이 좋긴 해요. 하지만 한국 지형 특성상 산이 많기 때문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게다가 겨울 되면은 빙판도 생기고 바닥도 미끄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후륜을 타야겠습니까 전륜을 타야겠습니까? 전륜이죠. 게다가 전기차. 어? 여러분들 먼 미래에는 기름차가 싹 다 없어지고 전기차만 남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도 기름차를 탈 거지만 전기차의 특징 같은 경우는 초반 가속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20마일 돌파! 뭔 소리야? 30마일 돌파! 아 근데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라고 해서 엄청나게 빠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정용으로 딱 좋아요. 7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 87마일 정도.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140km 정도 나오는군요. 다음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속도가 빨리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아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어요. 핸들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보시면은 핸들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근데 가정용 차를 타고서 레이스 할 거 아니잖아요. 마트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내가 뭔 부기용화를 누르겠다고 드리프트를 넣어. 여기서 드리프트.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전륜 드리프트. 재밌어요. 자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 코너링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핸들을 최대로 돌린 다음에 악셀을 풀로 밟으시면은 드리프트. 아이쿠 이게 위험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는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포니 핑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다이아몬드 블루. 그 다음에 스커트 개조형 스커트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스포일러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가정용 차를 모아서 드래그레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밀스펙 패트리어트 이더스 윈저드로 현대 갓그랜저 람보르기니 우루스 BMW M3 클래식 아네셀레즈 레트로 커스텀 알바니 루즈벨트 민트 탱크 룩소르가 있습니다. 출발 트 출발 아 전기차인데 초반 가속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지금 성능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뭐 레이스 할 거 아니잖아요. 갓그랜저가 저보다 느리고요 탱크가 저보다 느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위쪽에 있는 무기 상점까지 보시면은 군용차 벤츠 미니 옛날차 벤츠 그리고 스러터랑 소형차 그리고 뒤쪽에는 비행기도 있어요. 출발 출발 여러분들 길은 자기 맘대로 가시면 돼요. 조심하시고 조심. 아이템전?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지름길 이용해서 출발. 아 이쪽으로 못 나가죠? 여기도 못 나갑니다. 아 나 정말 여기에서는 전륜구동이 좋아요.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안돼 이쪽.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3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 나이샷. 여기까지. 제가 썰루프를 열어드릴게요. 이게 썰루프가 잘 안 열려가지고 EMP를 쏘면은 유리창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차가 오픈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계곡에 놀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넘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보시면은 넘어왔습니다. 출발. 그렇지 여러분들 침수 안 되시죠? 잘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쉐발 서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지향하는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